많이 올려주세요. 아, 영윤아 김천대회 때. 맞아, 맞아. 자, 점수 시작합니다. 아무데서나 나오는 드롭을 정교하게 넣었더니 이번에는 안 들어가네요. 오. 네, 초반부터 정규영 선수가 강하게 밀어붙이죠. 네. 네, 11대 8. 계속 드롭샷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실수가 나와서 네. 아. 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리버스 앵글샷을 네. 한 거죠? 아무래도 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규영 선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발리 드롭 정말 부드럽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공중에서 라켓의 페이스를 변화시키면서 방향을 완전 바꿨어요. 송기란 선수 만만치 않아요. 수비가. 레즈. 네, 심판은 네. 좀 늦지 않았냐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세트. 자, 4점인데 5점까지만 받으니까 제가. 자, 정기훈 선수 첫 세트라서. 아. 자,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박진규님까지만 받습니다. 박진규님까지. 자, 박진규님 11대 6 누가 승리한다는 걸 적어 주셔야 돼요. 아, 송이란. 네, 네, 네. 자,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세트에서 다시 받겠습니다. 아, 이번 자, 이제 혼합복식도 지금 이제 조대진을 뽑네요. 송혜란 선수가 이긴다는 댓글이 많네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부터 정규영 선수 못 풀려서 네, 것 맞습니다. 네. 정규영 선수 결코 뭐 호락호락한 선수 아닙니다. 어우. 자, 송혜란 선수 알고 들어가는데요. 와, 이번에는 뭐 길이가 너무 좋아서. 네. 원래 송혜란 선수가 저런 샷을 잘 받는 선수인데. 네. 정규영 선수의 크로스 커트 드라이브가 너무 길이가 좋았어요. 그쵸, 힘내죠. 네네. 4대5까지 네네. 4대5까지. 5대0에서. 자, 다시. 자, 맹종을 하면 늦었어요. 첫 번째는 안 돼요, 지금. 두 번째 세트에 신청하세요. 5점이 먼저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첫 번째 세트는 신청 안 받습니다. 자, 5대5 상황으로 가네요. 역시. 자, 이제 5대5 원점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네. 자, 아. 자, 다시 6대5가 됐나요? 송일환 선수 끝까지, 예. 선두는 안 내주네요. 동점까지는 허용했는데. 근데 정말. 역전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 점 한 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와. 제 생각에는 지금 첫 번째 경기 들어올 때 정규영 선수가 뭔가 계산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초반부터 네. 네, 드롭샷을 먼저 많이 보여줬는데 뭐 송혜란 선수가 예상한 대로였고 네, 중반으로 가면서 약간 변화를 주고 있는데 송혜란 선수가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지금 벽에 붙었는데 잘 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와! 자, 흐르는 부스트가 이번에 나왔네요. 네, 네. 네, 정말. 템포를 완전히 바꾸면서 지금 네, 네. 스트레이트인 줄 알았거든요, 정경 네. 선수는. 그래서 네, 무게중심을 백핸드 쪽으로 옮겼었는데 늦었어요. 자, 지금 점수 주시는 분들, 지금 점수 끝났어요. 2세트에 점수 주세요. 아. 이번에는 정규영 선수 졌지만 넣기예요. 그 전에 포핸드 쪽에서 네네. 예, 낫업이었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럭키샷으로 들어갔네요. 아, 이번에는 참 공 길이 정확하게 가까이 공이 지나 진행됐네요. 자, 이 경기 다음에 사실 이 경기 여기서 또 우리 김정현 선수하고 유윤영 선수하고 8강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보는 결승전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 두 선수가 좀 잘 뽑았으면은 사이드로 가서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또 뽑다 보니 같은 조로 뽑았네요. 자, 몇 대 몇인가요? 첫 번째 세트 11대 6입니다. 11대 6 맞추신 분 찾을게요. 자, 11대 6 김용진님. 자, 11대 6 박진규님. 오, 박진규님까지 받았는데. 자, 저희가 여기까지 받았죠. 자, 두 분이 맞추셨어요. 김용진님, 박진규님. 자, 저희 잠시 비춰주세요. 자, 선생님 제가 왜 비춰달라 그랬냐면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되게 부담스럽죠. 저 지난번에 가위바위보 세 번 다 했어요. 두 분 다 내리시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선생님과 저의 선생님에게 제 책임감을 드리고 저도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아니, 자, 제가 왜 이런 거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14명이에요. 자, 김용진님, 박진균이 어떤 분 하실 거예요? 빨리 정하세요. 김용진님? 제 안티 만들라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진짜 했어요,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김용진. 박진균이. 네.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제가 좀 가위바위보에 좀 강해요. 자, 화면 넘겨주시죠. 자, 구경무님이 주신 이거는, 자, 방향지는 박진규님이 먼저 받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김용진님. 두 번째 세트 점수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아. 자, 5점까지 점수 받습니다. 두 번째 방향제 나가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두 선수가 무슨 시범 경기하듯이 백핸드 드롭샷을 연속적으로 서로 번갈아 보여주다가 네네. 네. 방향을 바꾼 정규영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자,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길지. 자, 이벤트합니다. 자,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김용진님, 저 때문에 화나셨나요? 정규영 선수 11대 10. 자, 아, 오늘 토요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옷이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아, 이번엔 정규영 선수가 다시 힘을 내서 올라왔어요. 네네. 초반에는 지금 이제 정규영 선수가 조금 점수를 먼저 득점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경기 초반이라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대1 상황 갑니다. 한 점 남았습니다. 점수 이벤트 빨리 들어오세요.
같다. 다운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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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대 2. 자, 5점이 이제 됐네요. 자, 권건우까지만 제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권건우까지. 자, 미나야, 안타깝다. 자, 미나야, 다음에 해줘. 다음 또 있어, 계속. 진짜 정규영 선수는 언제 봐도 좀 팔에 신비감이 있어요. 안 닿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저한테 지금 크로스 코트도 안 닿을 것 같았는데. 나와라, 아, 가제트 팔이. 네, 저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보면 벌써. 숨기고 있었던 한 1, 2cm가 있나요, 팔에? 아,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첫 번째와 좀 방향이 좀 양상이 다르게 가네요. 네, 네. 정규영 선수 샷이 첫 번째 게임 때보다는 조금 더 예리해진 거는 있어요. 근데 송일환 선수가 약간 그 정규영 선수 잘 들어간 샷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덜 한다는 인상도 있고, 뭐 전술이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여지는 거는 조금 송혜란 선수가 플레이를 좀 이렇게 루즈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체력을 안 대하는 건가요? 3세트를 생각하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정규웅 선수가 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좀 반대적인 어떤 그 모양을 좀 갖춘 후에 전술을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네. 자, 게임볼입니다. 자, 10대 4 상황인데. 아, 다시 10대 5. 자, 요 근처에 계신 정유진님이 11대 5 송일한 승을 했네요. 자, 자, 11대 5 정규윤 선수 승입니다. 맞추신 분 있나요? 11대 5 아무도 못 맞추신 것 같은데 없죠. 네, 송일한 선수, 정유진님이 송일한 선수 이긴다 그랬는데 오타 아닌가요? 야, 이번 세트는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자, 그럼 3세트로 넘어가서 다시 구경모님이 협찬해 주신 우리, 제가 이거 차에다 방향제 달고 다니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제 차에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던데 습해가지고. 빨리 이벤트 참여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아, 저 이거 하면서 이거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채팅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손가락이 느려갖고. 자, 11대 4, 11대 6. 뭐 근사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정유진님, 아까 오타였다고 말씀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시네요. 정유진님 우시네요. 자, 구경모님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감독님. 이거요. 방향제. 이거를 보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나 보내드린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향기롭게 잘 쓸게요. 저도 잘 쓰고 있어요, 차 안에. 감사합니다. 자, 당첨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접고 있으니까 그 서동삼 씨 전화번호를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인데 1대1이죠. 네, 자, 3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점수. 아마 이제 송일환 선수나 정규웅 선수 다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송일환 선수는 이제 좀 자기 본연의 플레이로 돌아갈 거예요. 네네.
지금처럼 이제 드라이브 위주로 해서 예, 길이를 정확하게 맞히는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네, 맞춰서 찬스를 잡아갈 거고 네. 정규웅 선수 또한 뭐 본인이 잘 치는 샷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좀 드롭샷을 남발하는 쪽보다는 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경기를 끌어갈 거예요. 정규웅 선수가 지금 우와 아 진짜 송혜란 선수 침착하네요. 지금 업이죠? 거의 그냥 사시미 포 뜨듯이 얇은 샷으로 드롭을 하는데 자 1대1 상황이고요. 점수 올려주세요. 5점까지만 받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그 몰랐다고 스쿼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인지 뭐 말씀해 주셨네요. 영어로 쓴 걸 읽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 느낌을 그냥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점수 올라오시는데, 자, 진규님, 저희가 전화번호 올려드릴 거예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게임 끝나고 같이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3대1입니다. 지금 벌써 4대1. 조금만 더 받겠습니다. 자, 한 점 남았습니다. 5점까지. 자. 송혜란 선수 이번에 무게중심 한번 잃었었는데. 네네. 네. 아, 자, 여기까지. 타이밍 잡은 게 안 좋았어요. 자, 유영윤님까지 받겠습니다. 처럼 보였는데요. 진행되면 좀 전에 상황이 좀 송혜란 선수가 애매했는데 볼을 좀 이렇게 이렇게 캐링이라고 그러죠. 약간 네네.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옮겼는데 네네.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자, 정규웅 선수 끝까지 힘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이번에는 또 잘 올렸네요. 자, 2대 6으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정규웅 선수. 지금 정규웅 선수의 드롭을 보면 네네. 공을 약간 안아서 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냥 라켓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는 공의 작용의 반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넣으니까 이게 앞쪽에서 생각보다 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송혜란 선수 드롭 같은 경우에는 라켓 헤드가 드롭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정규웅 선수 드롭은 라켓이 많이 안 나가요. 아, 네. 네. 자, 리뷰를 지금 수정했어요, 이거. 자, 이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리뷰가 가능한가요? 비디오 리뷰 가능한가요, 지금? 자, 비디오 리뷰 안 되는 지금.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규웅 선수. 자. 네, 어렵게 받았는데. 네, 네. 힘내시기 바라요. 자. 뭐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진행해서 또 열심히 해야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또 심판의 판정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규웅 선수 다시 한 점 쫓아갔네요. 터치감 좋았어요. 네, 바로 갔다 딱 됐는데 팀보드 바로 위에 붙였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좀 끊겼는데 정규웅 선수 드롭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그 공을 빠르게 친 듯하면서 더 이상 라켓이 많이 나가지 않고 약간 가볍게 스핀만 준다던가 네네. 아니면 튀어나오는 공을
반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금 뒤쪽으로 빠지듯이 이렇게 탁구의 어떤 그 수비처럼 네네. 그런 형태로 드롭을 치기 때문에 공이 많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보통의 선수들의 드롭과는 좀 상당히 예, 구질이 많이 달라요. 구질을 라켓 면을 해서 그 공 스핀이 많이 이렇게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직접적으로 보고 있어도. 자, 그런데 또 드라이브 샷이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드롭바드로 또 함부로 또 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앞쪽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더 받기가 어렵죠. 네네.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이 우리 정규웅 선수죠. 자, 7대7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상황인데요. 네. 와, 자, 송일환 선수 과감하네요. 지금 7대7에서 네. 서비스 박스 있는 쪽에서 네. 예, 크로스 코트 드롭을 자신 있게 날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이거 맞추실래나요? 선수들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합니다. 네. 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이번엔 네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뭐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 네, 나쁘지 않아요. 자, 에이롤입니다. 8대 8.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리한 공격은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네. 점수 관리를 한 점 한 점이 정말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네, 지금 포인트부터는 네. 아. 네, 실수가 승패와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송일환 선수가 자신 있게 드롭을 치네요. 네. 네. 아, 조금 짧았네 크로스가. 아, 지금 길이 좋아요. 지금은 좋았죠. 네. 아. 결과론이지만 네네. 지금 같은 샷을 돌리는 쪽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발리드롭으로 닉 쪽을 좀 봤으면 어땠나. 아, 안타깝네요. 네. 자, 10대 8 상황이 되나요? 9대 8 상황이 됩니다. 10대 8 상황이 됐죠? 게임볼입니다. 너무 생각을 한 단계 더 앞서서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정경훈 선수. 아. 이제 집중해야죠. 네. 마지막 포인트니까. 아, 달렸습니다. 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 네. 아, 자, 다시 한 걸음 앞. 정경 선수 한 걸음 더 갑니다. 자, 10대 9. 아, 이 게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임이네요. 네, 뭐 사실 결승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두 선수 실력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만드네요, 두 선수가. 아, 자, 10대 10 상황입니다. 아, 지금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나요? 아니, 저기 그 처음에 네네. 제가 저 때문에 화나셨나요? 그래서 11대 10 있었어요. 아까 그분 누구죠? 김용진. 김용진 님이요? 네네. 여기 있어요. 정유진 님 11대 10 정규용 있고 2세트, 아예 2세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네. 아. 이야, 11대 10으로 송일환 군이 승리를 가져가네요. 가만히 있어봐. 11대 10이 있었나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샷. 너무 안타까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정규훈 선수 스텝이 안 맞았어요. 아. 네,